이어서 3위 공개. 지난 2004년 전주에서 열린 축제에서는 이 음식을 2004인분 만들어 기네스북에 도전했는데요. 3위는 바로 비빔밥입니다. 전주 음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비빔밥이죠. 그런데 비빔밥에도 다양한 유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피난 중 왕에게 올릴 만한 음식이 없어 밥과 나물을 비벼내었다는 설, 농번기에 여러 음식을 섞어 먹은 것에서 기원했다는 설, 조선시대 왕의 가벼운 점심 식사였다는 설까지 다양한 설이 있는데요. 비빔밥은 지역에 따라 특색이 나뉩니다. 육회를 넣어 만든 진주의 육회 비빔밥, 신선한 멍게가 주재료인 통영의 멍게 비빔밥, 봄 기운 몰신 풍기는 하동의 산채 비빔밥까지. 그렇다면 전주 비빔밥만의 특징은? 전주 비빔밥은 양지머리를 푹 끓인 사골 육수로 밥을 지어 밥알에서 윤기가 나고 비빌 때 다른 재료와 엉겨붙지 않는데요. 계절에 따른 재료까지 약 30가지의 고명이 올라가는 비빔밥. 그중 콩나물과 황포묵은 필수 고명이랍니다. 또 달걀 노른자는 날것으로 올려야 한다는데요. 많은 사랑을 받은 전주 비빔밥은 비빔밥 빵으로까지 탄생했다는 사실. 여기에 비빔밥을 품고 바삭한 튀김옷을 입은 비빔밥 크로켓은 물론 비빔밥을 구워 만든 비빔밥 와플까지. 그야말로 비빔밥의 변신은 무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비빔밥이 3위였습니다.